자, EBS 지문 분석 강의, 자, 소특 영어 독해 연습 11강의 11번 지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전형적인 통념, 그리고 이제 반박, 그리고 끝에 가서 다시 한번 결론 도출하는 구조의 글이었어요. 자, 일단 통념 부분에 표현 자체가 하나 주의할 표현이 나왔네요. Noise is often thought to 이 표현이 나왔는데 이걸 먼저 설명을 하고 이게 왜 통념인지 다수의 잘못된 생각인지 알려드릴게요. 원래 문장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종종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이 오죠. 아, 다수의 의견. 자, 뭐라고 생각하냐. 소음이란 게 어떤 퍼포먼스,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게 원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 구조인데, 알다시피 목적어가 있는 모든 문장은 영어에서 수동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소음이 우리의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종종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라고 이렇게 수동으로 바꾼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이걸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뽑아서 that noise, noise, 뭐, affec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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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다다. 그 다음 수동으로 바꾸니까 이 PPP로 바뀌면서 is thought by people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아이고, 중학교 때 배웠죠? 주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주어가 너무 길 때 쓰는 방법. 가, 주어, it을 쓰고 이 문장에 원래 주어였던 that을 다시 원시키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That noise affect 이 부분은 그 자리에 남고 그냥 people often think가 It is often thought로 그냥 바뀌는 현상만 일어나네요. 오호, 일단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됐죠? 아하, 그래서 그게, 그럼 여기 있는 그것이 여기 있는 대체 이제 가주어 진주어가 된 거예요. 그게 종종 생각되어지는데 소음이란 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뭐 이렇게요. 자, 그런데 다시. 이 문장마저도 짧게 더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여기서 의미가 없는 주어, 이슨 날려버리고 사실 이슨 큰 의미가 있지는 않으니까 이걸 주어 동사가 한 번인 문장으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미가 있는 주어는 noise니까 의미가 있는 주어를 앞으로 상승 이동시키고요. noise. 그 다음 동사는 바뀌면 안 되니까 같은 문장이니까 is often thought 그대로 남고요. 자, 이제 주어가 앞으로 튀어나갔으니 접속사 역할을 하는 that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접속사는 주어 동사를 연결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주어가 나갔으니까 that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affect 이 친구만 이제 남았는데 동사가 이미 나왔으니까 동사를 또 쓸 수는 없으니 동사를 붙여 쓰는 느낌으로 to 부정사를 붙여서 여기에 이제 동사 원형꼴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또 강의 준비를 해놨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포마 이 대절 수동태라고 검색하면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강의 준비를 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만 듣고 지금 어려우면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포마 대절 수동태 보고 오시면 이렇게 문장 변환하는 거구나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다시 이제 결론 바로 갑니다. 소음이란 건 종종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이게 일반론이라고 해요. 다수의 의견. 알겠죠? 자, 뭐라고 생각되어지냐. 바로 affect performance 이런 거 이제 통념 내용에 빈칸 뚫을 수 있다고 그랬었죠? 우리 어떤 업무 수행에 여기서 affect 영향을 미친다는데 보통 안 좋은 영향을 얘기하는 거죠.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때 as는 뭐에서처럼 어떤 사람이 let's try to concentrate in noisy environment 자, 되게 시끄러운 환경에서 집중하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이 can attest, 이건 밑에 표시가 나왔죠. 입증할 수 있는 것처럼, 됐죠? 그런 것처럼, 참, 우리에게 시끄러운 환경에서 뭔가 집중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니까 누구라도 입증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되게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high intensity noise, 물론 아주 높은, 강한 이 큰 소음이라고 보면 되겠죠. 큰 소음은 확실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뭐 일반화된 그런 일반적인 그런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막 계속 꽝꽝꽝 소리라고 막 우리 듣기 싫은 소음이 그것도 큰 소리 나면 물론 이건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이 되어 있죠. 이건 맞아요. 자, 그러나 바로 반박. 이게 이 글의 주제문입니다. Topic sentence. 그리고 여기 대해서 쭉 뒷받침을 해주고 맨 마지막 결론까지 미리 마지막 문장도 형방에 채워놓으세요. 자, 갑니다. 그러나 어떤 소음의 영향은요, 우리의 수행에 미치는 그 소음의 영향은 far from clear cut.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가 지금 어휘 문제가 나왔죠. far from은 직역을 해도 좋아요. 완전 동떨어져 있다. 전혀 아니다. 이거죠. 명확하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음은 나빠. 이건 아니라고요. 좀 더 보자고요. 뒷받침. 자, in general. 일반적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보면, task performance. 자, 어떤 업무 수행은요, 오직 손상을 받습니다. 자, repair의 반대말, 수리하다의 반대말, impair라고 보시면 돼요. 되죠? 손상되어지는데 very high noise intensities 앞에서 나왔던 매우 높은 소음의 강도에만 손상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오직 그럴 때만. 됐나요?
그럼 그게 아니면 손상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즉, performance deficit. 자, 이거 가지고 또 어휘 문제 나왔었죠. 이러한 이 수행의 어떤 결함은요, 오류는요, 확실히 분명히, obvious, 분명하는데, 자, 언제만 difficult, 어렵거나, 그 다음에 demanding도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이게 요구하는 게 많은 그래서, 빡센, 그럼 완벽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빡센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맞아요. 분명합니다. 이런 이 어떤 수행에 어떤 결함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이건 맞아요. 되게 힘든 일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simple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그럼 이런 것들은 위치 순서 문제 내기 너무 좋잖아요. 아까 주제문도 위치 문제 나오기 좋고요. 반면에 하면서 이거 위치 문제, 순서 문제 여러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반면 단순하거나 반복적인 일들은 그럼 당연히 앞문장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 나온 게 맞죠. 알겠죠? 그래서 위치 문제, 순서 문제 포인트 높습니다. 반면에 반복적인 일들이나 단순한 일들은 are difficultly, typically not affected by noise. 소음의 영향을 일반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noise, 이 소음이란 게요. increases performance. 오히려 여기 문제 나온 것처럼 수행 능력을, 단순한 일에 있어서는 수행 능력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네? 우리 통념을 깨는 거죠. 자, this enhancement effect.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꿔 쓰기를 한 거죠. 이러한 향상 효과는요, 이렇게요. 이걸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 지칭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순서 위치 문제 이 문장 가지고도 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어디다 순서 위치 내도 다 괜찮은 질문입니다. 자, 이러한 향상 효과는요, 아마도 occurs, 발생하는데, 자, 그 이유까지 분석해 주네요. 왜냐하면, 소음이 act as a stressor, 스트레스를 유발해 주는 걸로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보세요. 그러면서 분사구문 나왔습니다. Raising the person's arousal level. Arousal 그러면 감정의 격앙 이런 거잖아요. 감정 상태를 좀 높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어휘 가지고 나왔었죠. Overcoming the boredom. 아, 지루함을 좀 이겨주는 거예요. 근데 뭐와 관련된 지루함이냐면 그 일과 관련된 계속 반복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왜 우리 백색 소음이라고 하잖아요. 내지는 카페 같은 데서 공부하는 것들 어느 정도 적당한 소음이 그런 지루한 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감정 상태도 막 이렇게 격앙 조금 높여줘가지고요. 알겠죠? 그래서 unfortunately 불행히도 자, 이 마지막 두 문장 잘 보세요. 그럼 여기 불행히도 나오는 이런 문장은 또 위치 문제 가능하겠죠? 그죠? 불행히도 most of the evidence. 그럼 분명히 이제 증거는 있었잖아요. 어떤 대다수의 증거는 뭐에 관한 증거냐면 이 업무 수행에 대한 이런 시끄러운 환경 하에서 업무 수행에 대한 그런 증거가 그 다음에 여기 evidence가 주어 취급받으니까 대다수란 말은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여기 뒤에 있는 of the evidence 여기를 수일치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comes가 온 거예요. 수일치도 조심하시고요. 되죠? 자, 바로 실험실 연구를 통해 온 겁니다. 우리가 보통 소음이 안 좋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게 보통 실험실에서 되게 통제된, 알겠죠? 그런 환경 내에서, 자, 이런 실험 결과가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 Based, 이 부분 이제 핑칸 가능하다고요. Based on the research. 자, conducted so far. 지금까지 수행이 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연구의 근거에서, 이거 여러 번 나온 건데, 어디 근거에서는 항상 이렇게 수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죠? Based on. 자, 그런 연구의 근거에서, we cannot assess. 자, 이거 단어 잘 보세요. access가 아니라 assess입니다. 평가하다요. 우린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자, 뭘 평가할 수 없냐. 이 부분 전체 결론이죠. whether 뭐인지 아닌지요. 자, 뭐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없냐. the findings of lab research. 실험실의 그런 연구 결과들이 unknown, unknown 뭐에 관한이에요. 어떤 소음에 관한 실험실 연구의 그런 발견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이요. will generalize, 일반화시킬 수 있다. to less controlled conditions. 덜 통제된 상황. 자, 이것도 어려워할 수도 있죠. 덜 통제된 상황이 뭐예요? 바로 실제 작업 환경이죠. 다시 한번 연구실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을 다 통제시키고 변수 한 가지만 딱 혹은 한두 가지만 딱 주고 상황을 하고 거기서 딱 거기에 맞게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돌발 변수도 많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덜 통제된 상황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덜 통제된 상황에 일반화시킨다. 실제 작업 환경에서의, 알겠죠? working settings, 알겠죠? 실제 작업 근무 환경에서 덜 통제되어 있는 이런 환경에 일반화시킬 것이다. 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이건 실험실 연구에 불과한 거니까요.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주제 문제 내기도 괜찮고요. 어디다가 빈칸 뚫어도 괜찮고요. 전체적으로 순서 위치 문제도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입니다. 반복 열심히 하시고 흐름 잘 잡으시고요. 되죠?